오늘도 한 끼만 오늘도 한 끼만 10월 아니구나 11월 28일 저녁 10시 생방이었는데 영상 하나 보고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됐네요. 아까 앞서 갖고 이제 수육을 내가 만들었어요. 이게 뭐 만드는 와중에 뭐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시청자들이 뭐왜뭐 그거 넣냐 그거 넣지 마라 소금물 왜 하니 뜨거운 물에 뭐 하냐 이게 대박 맛집 뭐 대박 맛집 수육으로만 돈 벌고 있는 대박 맛집 황금 레시피입니다. 수육 황금 레시피예요. 거기선 앞다리 살만 쓴대요. 근데 나는 이제 앞다리 살하고 이제 오겹살을 이렇게 준비해서 왔어요. 준비해서 왔어요. 봐봐봐. 그래 이런 거. 잘 익었고요. 그리고 만드는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 썰어 가지고 먹어보자. 아, 익었지. 한 시간이 넘었어. 한 시간이 넘었어. 자, 삼겹살부터. 이 보들보들한 거 봐라. 안 익을 수가 있냐, 이게? 응? 익었지. 이거 흑돼지로 사오고 싶었는데 흑돼지가 없다 그래가지고 정육점에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아이 뭐 핏기가 보여 호. 다 익었구만 이건 뼈다 뼈 이건 오돌뼈 오돌뼈 이렇게 치우고 칼이 안 좋아, 칼이. 익었어요, 안에 다. 자, 그리고 앞다리살도 좀만 썰어서 먹어봅시다, 일단. 아, 이건 어떻게 썰어야 돼? 앞다리살은 무슨 로봇이야, 로봇. 이거 어떻게 썰어야 잘 썰었다고 소문나는 거야, 이거는? 앞다리살이 오히려 더 맛있겠다. 막 손으로 막 뭉개지네 막 얼마나 잘 익었으면 익었어요 자차 확인하지만 칼이 잘안 드네 아 숫돌도 사올걸 오늘 마트 간 김에 숫돌을 한 사와가지고 이게 앞다리살 오른쪽, 그리고 왼쪽엔 삼겹살. 자, 오늘 일부러 밥을 안 떴어요. 맨날 음식을 남기기 때문에 좀 밥은 좀 나중에 먹든가. 먹어보자. 먹어봅시다. 자, 요맨 앞에 있는 게 이제 자집바라기 누나가 보내준. 아, 나무 숟가락이 없어. 나무 숟가락도 못 샀어. 보내준 이게 종갓집 김치 3종이냐 4종이냐. 그리고 이게 우리 엄마가 보내준 김장 김치 3종. 다이어트 칼 같다고? 자, 일단 종갓집 김치부터 먼저 싸서 먹어볼게요. 뭐해 먹지? 야, 앞다리 먹을까? 수육에 먹을까? 앞다리 먹을까? 수육에 먹을까? 뭐해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나나? 앞다리 먹을까? 오겹살 먹을까? 뭐 먹어야 돼? 두 개씩 잡으라고? 자, 두툼한 오겹. 아, 이런 거 손으로 먹어야 돼. 그래, 손으로 먹어, 손으로. 언제부터 젓가락 썼다고?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다 15,000원짜야. 다 15,000원짜야, 둘 다. 고기 겁나 비싸. 자, 그 다음에 이제 앞다리살. 앞다리살로 하나 더 먹어볼게요. 이것도 종갓집 김치로. 아, 김치가 너무 크네? 이것도 종갓집 김치로. 자, 앞다리살. 지금 먹고 있는 게 자식바라기 누나가 보내준 종갓집. 맛있네. 자, 이번엔 우리 엄마가 보내준 거 먹어볼게요. 자, 오겹부터. 김치 깔고, 이건 지금 우리 엄마가 보내준 김장김치. 아, 우리 민키님, 5개로 팽글갈비 1250원째. 아우, 이름도 이뻐, 민키. 감사합니다. 자, 김장입니다, 이거는. 아, 예, 이 엄마표. 김장인데, 김장김치인데, 이게 좀 많이 쉬었어. 이제, 배 타고 오다 보니까 많이 쉬었는데, 김장인데, 이제 김장 느낌은 안 나고, 자식바라기, 어우, 죄송합니다, 자식바라기 누나. 자식바라기 누나가 보내준 김치는, 딱 시지도 않고 먹기 딱 좋은 김치고, 이건 약간 시큼한 김치인데, 신김치인데, 오히려 수육 먹을 때는, 자식바라기 누나 거보다는 우리 엄마께, 왜냐면 시큼하니까, 하나 더 먹어볼게요. 앞다리로. 앞다리로. 확실히 앞다리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삼겹살을 오겹살로 한 이제 수육은 비계가 많다 보니까 앞다리도 비계 많은 부위 있거든요. 그걸 쓰세요. 게이스는 왜 여자만 구해요? 아, 여자가 있어야 시청률이 올라갈 거 아니야. 자, 앞다리입니다. 쌈은 이쪽에 다 있어. 오늘은 상추는 안 사왔어요. 간만에 깻잎만 먹으려고. 아, 뭐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뭐. 일단 우리 엄마가 보내준 것부터 빨리 먹어야겠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볶음밥을 해가지고. 여기서 더 쉬면 내가 싫어하는 맛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엔 뭐에 싸 먹을까? 열무? 파김치? 파김치, 그래, 파김치. 자, 종갓집표 파김치 초이스 갑니다. 살 많이 빠졌다고? 아닌데? 종갓집표 파김치. 또 우리 파김치 또 좋아하는 사람 많지. 이게 갓김치가 있으면 좋은데, 갓김치가 없네. 종갓집표 파김치. 오늘 국물까지 준비 못했어요. 열무 기다려. 열무 기다려. 파김치 맛있다. 아, 우리 엄마도 파김치가 있구나. 아, 야, 배풍한 게 고마워요. 잘 쓸게요. 자, 우리 엄마 밥 파김치 한번 갑니다, 이번엔. 아휴, 나 김치 이렇게 안 좋아하거든. 아, 힘들다. 난 그냥 막 깻잎에 싸갖고 마늘 찍어갖고 막 먹고 싶은데. 하나씩은 다 먹어줘야 되니까, 이거 한 접시 다 먹으면 고기 다 먹겠네, 씨. 자, 어? 자, 이게 우리 엄마풀 파김치. 귤 좋아요. 굴? 아, 센걸못 먹어요. 먹는데, 약간 비려가지고. 파김치는 우리 엄마께서
배추김치 종갓집이 승. 달랑무 갑니다, 달랑무. 자, 이번 달랑무. 오겹살에만 먹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느끼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김치가 많이 잡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총각인지 달랑무인지 모르겠는데, 와, 크다. 종갓집. 야, 이건 어떻게 먹어야 돼, 둘이? 저걸 먼저, 이걸 먼저 한입 깨물고 이걸 먹어야 되나? 달랑무 안 익었어. 야, 근데 무 맛있다. 야, 이거 맛있는 무네. 총각김치야, 총각김치. 야, 김치는 안 익었는데, 무에서 단맛이 나. 무 맛있는 무네. 무말랭이 없다. 자, 이번 우리 엄마 거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엄마 거. 우리 엄마 표. 우리 엄마 건 익었네. 우리 엄마 건 익었네. 우리 엄마 건 무에서 단맛은 나는데 익었네. 익으니까 맛있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갓집만 있는 김치. 열무. 오래 기다렸다. 나 열무는 좋아했거든. 대망의 열무. 우리 열무의 그 아삭아삭함. 나중에 기회 되면 열무국수 하나 말아 먹읍시다. 새벽에. 마지막 열무. 아이씨, 젓가락질을. 야. 죄송해요. 젓가락질 배우과 결혼하기 전까지. 자, 마지막 열무. 맛있다. 열무 맛있다. 아, 열무 되게 아삭아삭하다. 진짜 맛있다. 총각김치 냄새가 거기까지 난다고? 일단 개인의 취향인데 이 모든 김치 중에 이 열무 있잖아요. 열무가 제일 맛있고요. 김치 통틀어? 그 다음 어울리는 건 배추김치. 아무래도 배추김치. 그리고 오겹살은 배추김치인데 이제 아무래도 기름 부위가 적은 이제 앞다리살들은 달랑무랑도 괜찮아. 파김치랑도 괜찮고. 아, 괜찮다. 맛있다. 자, 이제 마지막 쌈을 싸고 한번 더. 쌈 싸서 먹어볼게요. 누굴 게더 맛있냐고? 배추는 종갓집, 배추는 배추김치 종갓집이 승. 그리고 파김치는 우리 엄마 승. 그리고 달랑무는 종갓집 승. 뭐 2대2 아니야, 이러면? 현명한 선택인데, 2대2 만든 거는. 나도 살아야지. 김장하러 가? 수육 황금 레시피 가져갈래? 되게 맛있는데? 잡내 안 나고? 깔끔해! 수육이 이렇게 하면 깔끔해. 안 느끼하고. 아, 해. 아유, 소희 어서와. 못 봤네. 소희야, 어서와. 자. 수육을 택배를 어떻게 보내? 사 먹어. 그 택배비면 여기 제주도야 이제. 그 택배비면 사 먹는 게 낫지. 아까 내가 여기
뼈 있었는데. 아, 우리 KKKKKKKKKSSS님. 너에게로 50보. 아, 50보든지. 아이, 프로 만보 남았습니다. 나한테 오는 길까지. 1258번째. 50개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나한테 오는 게 만보 남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수육 레시피 방송 가면 볼수 있어요? 아니요, 유튜브에만 올라갈 거예요. 내일 아마 내일 낮에 유튜브에 올라갈 거야. 아, 김치가 많아가지고 나 이거 아 돼지들 막 이렇게 싸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냥 팍팍 먹는 게 좋은데 이 김치 어떡하냐? 아, 썰어놔 보니까 김치가 엄청 많네. 한 접시만 있어도 다못 먹을 텐데 두 접시나 있어. 똑같은 게. 아. 자, 추천도 한 번씩 꾹꾹꾹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꾹꾹꾹. 맛있다. 좀 먹다가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안 먹을 거고, 소주에 또 먹읍시다. 오겹살 올리고, 앞다리살도 하나 올려. 그리고 열무 올려, 열무. 아니, 달락무. 달락무 올려, 달락무. 김치, 밥, 뭐야? 뭐, 장, 참기름, 김, 계란, 야식, 뭐라는 거야? 오늘? 나 오늘 세수만 세번 하는데? 나 오늘 점심 낮빵 했어요. 해봐. 형님, 감사합니다. 주량? 나도 짜장면도 고기가 생각보다 적어. 야, 고기 진짜 비싸다. 이거 2만 원에 치거든. 고기 진짜 비싸다. 아, 제일 좋은데도 비싸다. 아, 추천 땡큐. 나빵에 볶음밥 해먹었지. 부산 먹고 있다고? 거부보다 이게 더 맛있는 거야. 제주도 고기야, 제주도 고기야. 냉동이 아니고 생. 아이, 김태호 PD 어서 와. 아니야, 흑돼지는 못 샀어. 흑돼지가 없대. 아, 김태호 한입 먹어. 해봐. 그 자식님, 저할 말인데, BJ님, 저 제주도에서 본것 같은데, 맞죠? 저 제주도에 있어요. 예, 네, 맞아요. 아, 우리 자식바라기 누나 왔네. 아, 우리 자식바라기 누나. 맛있게 먹고 있어요, 김치.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 감별사는 또 뭐야, 아유. 어젠 귤농장 팀장이라 그러진 않나. 땅따지는 없어요, 이제. 왜또 내가 주는 걸안 먹어봐요? 유배 왔어요, 유배. 유배 왔어요. 종합 경쟁에서 날 봤다고요? 잘했네. 아는 척까지 사진 찍어주는데. 수육 레시피는 내일 오전에 유튜브에 업로드 될 겁니다. 유튜브 확인하세요. 만드는 이제 과정하고 편집해갖고 이쁘게. 자식바이로 나 어서오세요. 종합경제는 왜 갔냐고? 왜 갔겠어? 돈 벌러 갔지. 행사 있었으니까. 술방이라고 하바이바로 바꿨다. 나 이거 이것만 먹고 여기 있는 것만 다 먹고 이거 썰어갖고 술 먹읍시다. 밥도 좀 먹고. 아, 고기가 생각보다 적네. 야, 나 오늘 있잖아. 고기 사러 갔는데, 나 여자, 약간 그 여자의 피가 흐르나 봐. 아, 막, 지름신이어가지고, 장반대 5만 원이 넘었어. 응?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접시랑 막 이것도 오늘 산 거거든. 막 이런 거. 아, 이거 있으면 좋겠다. 아, 저거 이쁘다. 아, 막 쟁반도 사왔는데 이거 봐. 안쓴거 봐봐. 쟁반도 하나 사왔는데 두 개. 작은 거. 아씨. 분명히 고기만 사러 갔는데 이거예요, 이거. 이거요. 자식바라기 누나가 보내준 김치. 종갓집. 뒤에 건 우리 엄마 거고.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이거 먹고 술 먹을 때. 이거 먹고 술 먹을 때 밥을 먹던가 할게요. 아, 요새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음식을 남겨. 그래갖고 나보고 많이 못 먹는다 그러는데 밥을 최대한 적게 먹던가, 아니면 나중에 마지막에 볶음밥 해 먹던가. 어제 별풍 많이 받아서 질렀어요? 아, 그거랑 뭔 상관이야? 빚이 얼만데. 형, 김치 크게 한입 먹어주삼. 알았어, 기다려. 자식바라기 누나 왔으니까, 종갓집이라 알리지 마. 누나, 유튜브 영상은 벌써 다 소문 다 났어요. 자식바라기 누나 왔으니까, 자식바라기 누나가 보내준 종갓집 김치. 큰 걸로 하나. 아, 이건 진짜다. 이건, 아, 이건 진짜 크다. 오메. 아, 고기 빠졌어. 야, 그래도 손이 편해도 젓가락으로 먹는 척은 해야지. 아유, 이큰건 우리 엄마 김치가 많이 익어가지고 일단 우리 엄마 김치부터 앞으로 빨리 먹어야겠어요. 볶음밥도 좀 해먹고 찌개 끓일 때 우리 엄마 김치 써야겠다. 그렇지, 사령탑이 깍두기지. 형님, 후드 이쁘네요, 레드삭스. 오빠, 술 먹고 콩나물국 해줄까? 뭔 소리야, 제주도라니까. 자, 이번 달랑모. 에, 혼자 살아요. 아, 밑에 돌밭촉들만 막 흔들리네. 야, 김치 1년치 있어, 1년치. 김치 1년은 먹겠다. 형님, 베이비 신청 영상 보는데, 좀 오그라들었어요. 야, 베이비 신청 영상 봤으면 가갖고 추천서 써줘야 될거 아니야. 아니, 염치도 없는 놈. 뭐가 많아? 뭐가 많다는 거야? 여친 없어. 생긴 거 보면 오빠 잘생겼는데. 뭔 소리야? 내가 잘생겼어? 게스 가면 맛있는 밥 공짜예요. 여자는 공짜. 아니, 베뷔 영상 홈페이지에 있잖아. 홈페이지에 있어. 야, 혼자 합니다. 잠깐만. 혼자 삽니다, 이제. 생방이에요. 아, 나 이쑤시개 없는데 이빨에 꼈어. 앞니에. 제일 싫어하는 거 꼈어. 제주도에요. 솔직히 형님, 남편에도 무방한 얼굴입니다. 형님, 전향하시죠. 조명 설치하시고.
아이, 걱정 마. 다음 주에 조명 올 거야. 저 앞에 조명 하나 또올 거야. 지금 요 앞에 있던 게 위로 갔는데 음식 잘안 보여가지고 앞에 또 하나 올 거야. 음식을 잘 보이기 위해. 조명한다는데 간다고 내가 원빈 되는 거 아닐까. 음식 더 이제, 빛깔나게, 보이기 위해. 홈페이지 가면 볼수 있어요. 베비 신청 영상은. 아니, 무릎을 왜 끊어? 야, 사나이 무릎 막 꿇는 거 아니야. 어? 사나이가 무릎을 왜 꿇어? 사나이는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만 무릎 꿇는 거야. 이래놓고 막, 고등학생이 와갖고 막 때리면 막 무릎 꿇고 막 빌지 막 살려달라고. 있는 거다 드릴 테니까 집에만 보내달라고. 아, 나 요새 고딩들 무서워. 직업? BJ. 주성원이셨다고? 누린내 안 나요. 왜냐? 나는 레시피를 100% 다 따라했기 때문에. 네, 직접 만들었습니다. 만든 영상은 유튜브에만 올라갑니다. 유배 갔어, 유배. 총 얼마? 고깃값만 2만 원. 근데 나는 많이 했으니까 그랬고, 앞다리살만 썼으면 10,000원이면 혼자 먹을 것 같아요. 2명까지는 10,000원이면 먹을 것 같아, 앞다리살만. 그리고 집에 있는 재료들 좀 놓고 하면 재료비 한 15,000원 먹지 않을까? 월계수잎 같은 건 자취 남들의 집에 없거든. 그런 거 하나 좀 사고. 이거 다 먹고, 요것만 먹고. 요거는 이제 썰어가지고 소주랑 같이. 오겹살을 시킨 이유가 있어. 오겹살을 따뜻할 때 먹으면 진짜 느끼해. 수육 오겹살 따뜻할 때 바로 안 먹어봤지? 몇점못 먹어. 진짜 느끼해. 여자 같은 신청한 사람 없어. 아무래도 인맥 동원은 해야겠다. 인맥 안 쓰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없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소금물에 왜 씻냐 어쩌냐 그런 얘기하는데 그게 더 대박 맛집 어? 대박 맛집 수육 맛집의 마지막 황금 레시피의 마지막 팁이에요. 예?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라면을 거기 맛있게 끓이기 위해 그 뒤에 조리표가 대학 나온 애들이 연구실에서 라면 몇 그릇씩 먹어가면서 몇천 몇백 그릇씩 먹어가면서 그 성분 분석해가지고 그 딱딱딱 물은 언제 넣고 물은 양이 얼마며 대박 맛집에 황금 레시피야. 육수 필요 없어. 가진 채소 넣고 육수 만들면 되니까. 수목방 하면 쉬고 가야지. 아, 금연 안 해. 금연 해봤어. 아, 뭘 놀러 와. 미친 거냐? 뭘 놀러 와. 우리 집이 놀이공원이야? 놀이공원 입장료라도 받지. 나도 입장료 받는다. 한번 들어오는데 100만 원. 나 같은 맘대로 못 나가고. 너 우리 집 오면 사육당해야 돼. 빨래 시키고, 청소 시키고, 막 설거지 시키고, 막, 밥도 안줄 거야. 화장실 가둬놓을 거야. 수육 한입 달라고? 열무 올려가지고. 어서 와. 맛있게 먹어.
앞자샷이 찌긴 찌긴해. 아무래도 오겹살보단 비계가 없어갖고. 됐어, 음식까지 와도 공짜로 안 돼. 오겹살 썰는 것만 보여주고 씻고 오라고? 알았어, 잠깐만. 이거 먹을 거야. 나뭐 하나 갖다 놨는데? 잠깐만. 내 밑에 뭐 하나 받친 거 갖다 놨는데? 어딨지? 잠깐만. 받쳐야겠다. 나 흔들린다. 자, 마지막. 이것까지만 썰고 씻고 갈게요. 이거 어떻게 썰어 잘 썰었다고 소문나지? 아, 막 문대지는 막 칼이 안 드네. 자, 이건 앞다리. 아니, 칼이 안 드는 거야. 칼이 안 드는 거야. 칼이 안 드는 거야. 눈에 익어야 돼. 칼이 안 드는 거야. 봐봐. 찢기잖아. 찢기잖아. 이렇게 칼이 안 드는 거야. 칼이 안 드는 거야. 칼이. 막 찢겨. 숫돌을 사왔어야 되네. 아, 써는데 문제 없어. 뭐 이쁘게 써 경영대에 나갈 것도 아니고 먹는 데는 지장 없어요. 칼을 하나 사라고? 저칼 좋은 칼인데. 장미칼이야, 장미칼. 손에 기름 다 먹었다. 써봐. 방제 바꾸고, 수유 갖고 오고 합시다. 방제를 일단 바꾸고. 아이, 친구 필요 없어. 재미없어, 걔. 안 돼. 걔 하면 재미없어. 아, 또 와.
물티슈 한 장, 뭐냐, 이거, 800원짜리야, 800원짜리. 걱정 마. 사치 좀 부릴게. 사치 좀 부릴게. 아, 이거 물티슈 사치 정도야, 뭐. 자, 추천 좀 받을게요. 식구 가기 전에. 나도 추천이 많이 부족해요. 공짜잖아. 오쩌사나이 다운마크. 일단, 먹방 녹화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